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. 아들의 거액 퇴직금 수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곽상도 의원이 결국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. 곽 의원은 아들의 퇴직금 성격과 또 본인이 대장동 사업에 관여됐는지 특검으로 수사가 진행되기를 요청했습니다.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선주자들은 곽 의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여당의 특검 수사를 받아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이광희 기자입니다. 곽상도 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. 불신이 거두어지지 않아서 국회의원으로 더 활동하기 어려워 의원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.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하며 50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지난 26일 국민의힘에 탈당계를 제출한 지 6일 만입니다. 곽 의원은 아들 퇴직금 액수에 젊은 세대들이 박탈감을 느낀다는 데에 대해선 송구스럽다면서도 회사와 아들과의 일은 잘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. 그러면서 대장동 개발 사업의 몸통이 누구인지, 수익금 7천억 원이 누구에게 귀속됐는지 곧 밝혀질 것이라면서 아들 퇴직금의 성격과 자신이 화천대유와 관여된 것이 있는지도 특검을 꾸려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정권 친화적인 성향으로 구성되어 있어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가 될 것인지 의문이므로 특검을 통해 수사가 진행되기를. 이준석 대표는 곽 의원의 결기 있는 판단에 머리 숙여 감사하다면서 민주당은 하루속히 특검을 수용해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라고 촉구했습니다. 대선 주자들도 용단 결단이라며 이재명 지사의 수사에 협조하라고 했습니다. TV조선 이광희입니다. 얼마나...